좀실에 쌓아두고 책 안 갖고 왔다고 애들하고 싸우지 않아. 어디 가는 가져가. 1년 내내 퍼져. 그렇게 하고 기말고사 끝나고 선생님 감옥이 영양이요. 아 여기 두 분이 영양이시고 이렇게 이렇게 되고 선생님하고 경영 선생님하고 신규 선생님 두 분이시고 근데 여기 선생님 화학이고 선생님은 영양이요. 영양이 세 분? 네네. 아, 세... 멘토 선생님, 경력 선생님이 더... 가운데? 아, 아니요, 왜 이렇게. 아, 네. 아, 네. 먼저 오셔가지고. 내가 실수했나? 아니에요, 아니에요. 근데 이거 영상이 왜 이렇게 영상을 많이 했냐면, 애들, 이거를, 애들 이런 거 씌우면 애들 태도가 확 달라져요. 참여도가 달라져요. 그래서 역할극을 한다. 영향을 할 때 무슨 역할극을 한다. 이러면, 이런 게 있을 때와 없을 때, 물론 썰렁한 반도 있어요. 이런 거 싫어하는 애들도 있어요. 밤마다 스타일이 다. 그래서 그 밤마다 수업이 똑같아야 된다는 건 착각이에요. 밤마다 달라야 맞아요. 그런 도구를 근데 6,900개나 올렸는데 왜 조회수가 별 볼 일이 없을까? 총 조회수가 200만이 안 돼요. 200만 왜 안 돼? 왜 조회수가 없을까? 약할까? 재미가 없어서 요즘 애들 코드는 재미거든요. 어떤 수업을 해도 재미가 없으면 애들이 뺀지를 놔. 네, 그래서 교사 대상인데 네. 6,900개인데 제가 왜 유튜버라고 해서 돈 버는 사람들 돼 있잖아요. 저는 강의하다가 광고가 뜨면 안 되잖아. 제가 공인인데 그래서 에이든지 필요 없죠. 그냥 광고를 안 붙이고 그냥 하고 있습니다. 아직 오실 때가 됐니? 실수 오실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애들한테 어서 오세요. 와 진짜 정확하게 몇 시간 했더니 오셨어요. 인가요? 아 여기 있네. 만난 분 계셔요? 저희 이번년에 다? 다 이번년에 신규 선생님이신데 그 선생님도? 네 신규 때 저 만났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두 번 그냥 주교만 다닌 거야? 그래 주교만 다닌 거야. 그때는 뭐였을까? 이것도? 여한 그때 강의하는 내용도 여한에 다 올라가 있어요. 이게 왜 호소가 안 먹을까? 괜찮아도 내려가네.
그때 내가 뭘 강의했는지 강원 이렇게 강원 신규 아 어 학부모 상담했네. 2024년 올해 2월 13일 낯선 행동과 학부모 상담 이거 했는데요. 어 그러셔요? 학부모 상담 했다는 그죠? 안 들었다는데.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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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물론 새로운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안 들었으니까요. 안경이 너무 장관했어가지고 선생님 기억나죠? 응. 안경 갖고 싶었잖아요 우리 그때. 응? 아니요 그럼 아니 그때 낯선 행동과 학부모 상담 2연수를 했어요. 조회수가 926이네. 인기가 많네. 이건 뭐 그래도 새로우시겠지만 근데 그래서 그러면 요거는 간단하게 간략하게 뭐 복습한다는 기분으로 이렇게 하고 1교시 첫 시간 끝나고 이제 선생님들 1년 동안 고민들 있으셨을 거 아니야. 첫 해의 고민 그 서희초 사건 이후에 신규 선생님들에 대한 관심은 엄청 늘어났는데 실질적인 지원 체계가 사실은 좀 없습니다. 엄밀히 말해서 금요일 오후에 조퇴를 몇 번이나 해보셨나요? 금요일 오후에 금요일에 조퇴 한 자주 했던 것 같아요. 네. 이게 말이에요. 이제 강원도 교육감님께서 아니 강원도 교육감님 맞죠? 낭만 조퇴를 해가지고 선생님들이 힘드신 것을 해서 제가 요즘에 강의 안 하는 게 이제 학급 운영 이런 거 강의 안 해요. 왜냐면 이게 막 십중팔구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 때는 말이 안 해도 돼. 어? 나 때는 그 나는 말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버려서 학급 운영 강의 이런 게 일반적인 강의 안 합니다. 후배들한테 다 물려줬어요. 지금은 이렇게 그런 거 학교 사회에서 잘 익숙치 않은 것 그런 내용들을 주로 하는데. 예, 그 2교시는 좀 허심탄회하게 나 이번 학기에 이것 때문에 좀 힘들었다 그런 얘기 좀 그걸 놔주시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시간을 알차게 보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 우선 선생님들하고 이제 명함에 보면 제 카톡 아이디가 있습니다. ICTSONG 카톡 아이디 명함 명함에 보시면 선생님은 과목이 가정이요. 기준이요. 기준이요. 네, 중학교? 아니요. 고등학교. 기분이다 고등학교에 저 화학 선생님도 고등학교 거기 ICTSND에다가 저를 지금 친구 추천을 해주시고 톡을 하나 보내주세요. 선생님들의 고민, 올해 가장 컸던 고민. 저는 이제 우리 집 둘째 딸이 상담교사로 3년째인데 첫 해는 애가 학교 갔다 와서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뻗더라고요. 아, 그냥, 첫 퍼져. 그렇게 첫 해가 이렇게 힘들어. 3년차 되면서, 그냥 그 기를 쓰고 운동을 하더라고요. 매일매일. 풋살에 미쳐가지고 풋살, 국가대표가 되려는지 맨날 풋살 하러 가고, PT 하러 가고, 그러면서 이제 버텨내더라고요. 그런 선생님들의 어려웠던 거를 지금 바로 주셔도 되고, 하시다가 선생님들 카톡
뭐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냥 만지셔도 됩니다. 보실 거 보시고 그러니까 여유 있게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죠? 네. 네, 그냥 하시면 하시고 뭐 톡 보낼 거 있어 갑자기 생각나면 톡도 보내시고 괜찮습니다. 네. 거기에서 저에게 이제 톡을 보내 꼭 보내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선생님들에게 소식지를 배달을 해드려요. 여기 지금 오늘 보낸 소식지예요. 오늘 보낸 게 첫 번째, 아까 그 얘기죠? 기말고사 끝나면 선생님 화, 선생님 기가 책을 걷어서 그걸 기말고사 끝나고 애들하고 뭔가 활동을 해. 저 3학년 책을 얻어서 2학년 애들하고 뭔가 활동을 해. 2학년 걸어서 2학년에 대한 활동을 그렇게 활용하시고 또 책도 여기 우수필기상 이상하게 공부 잘하는 애들 중에 필기를 잘하는 애들이 있어요. 정말 지금도 그런 애들은 또 따로 뽑아서 필기란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이제 애들한테 후배들한테 보여주면 그게 이제 역할 모델이 되고 그 다음에 자기 실적 평가서 쓰셨나요? 뭔지는 모르시나? 네, 아직 신규 선생님들이 대부분이셔서는 한 번도 아직 안 쓰셨을 거예요. 2월에 쓰시죠. 이게 오늘 그 영어방, 단톡방이 다 있어요. 화학도 있어요. 화학은 내가 무슨 질문도 어렵고 대답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들여다만 보고 있는데 화학 단톡방은 진짜 기간은 단톡방이 있어요. 아, 그런 제가 오늘자로 어느 선생님이 자기 이제 그 학교에서 빨리 좀 원하셨나봐. 자기 실적 평가서가 예시를 좀 보여주세요 한다. 그래서 제가 그다음에 세 번째 자, 이제 조만 학교 교육계 평가라는 걸 해보셨나요? 근데 신규 선생님들에게 이 학교 교육계 평가라는 게 있는데 이게 객관식이 있고 주관식이 있어요. 객관식은 5, 4, 3, 2, 1 계단이 잘 됐다 뭐 이런 거를 체크하는 거기에 저는 이 학교 교육계 평가 맨 마지막에 기타 의견 이렇게 해주세요. 거기다가 1년 동안 힘드셨던 거. 선생님 담임하시나요? 화학 선생님? 아, 안 담임 안 하셔. 선생님. 저는 고1. 고1 담임. 담임하다 보면 또 우리는 담임한테 수장에 비해서 많은 요구를 해. 그랬을 때 가령 내가 아 이건 이것까지 담임이 해야 되나 억울한 좀 느낌이 있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그냥 얘기를 안 하면 세상이 바뀌질 않아요. 말 안 하면 누구도 몰라? 귀신도 몰라. 그때 이렇게 동성껏 대안이 있으면 사람들은 바뀌어요. 근데 옳다고만 세상이 바뀌는 게 아니고 좀 구체적이어야 돼. 그래서 옳구나 법칙이라 이렇게 저는 얘기를 하는데 이럴 때 여기도 제가 해마다 저는 3월부터 잘 모아놔요. 이건 좀 개선이 돼야 돼. 바쁘시겠지만 1년 동안 개선되어야 될 것. 가령 직무연수를 우리 딸내미도 얼마 전에 애가 좀 화가 났더라고요. 직무연수인데 그 직무연수비를 지원을 안 해줘가지고 그럴 때 그런 것들 사소한 것들을 잘 모아서 그때 저도 링크를 가시면 제가 자기 실적 평가서 제가 몇 년 동안 한 거 예시를 쭉 들어왔어요. 요거는 제가 소식지를 보내드립니다. 앞으로 꾸준하게 이렇게 그때그때 시에 맞게 필요한 거 자료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단톡방 고성 신규 단톡방 이렇게 만들어서 꾸준히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케이. 오픈 채팅방의 최대 인원은 1500명이다. 근데 일반 채팅방은 몇 명일까요? 100명. 몇 최대? 네? 100명. 100명 또? 300명. 300명 찍어 또? 200명. 200, 100명, 200명, 300명. 아니 기술 가정방에 지금 단톡방에 몇 명이었어요? 1500명. 1500명. 오픈 채팅방의 최대 인원이 1500명. 근데 일반 채팅방은 1500명이 넘어요. 모르시지? 이거 전국에 이 몇 개의 채팅, 국어방, 영어방은 3000명이 거의 꽉 차 있어. 누군가 한 분이 답을 말해도 돼. 3000명. 네, 저는 선생님들의 소통의 요구가 워낙 많아가지고. 자, 그럼 한 사람이 친구를 맺을 수 있는 최대 인원은? 무늬만 생겨. 내가 몇 명이야? 5,000명. 오, 크게 쓰셨어? 5,000명, 2번 5,000명. 500명이요. 2번, 2번 500명. 또 타이머들이. 만 명. 만 명? 와, 뭐 크게 쓰시네. 제일 가까웠습니다. 만 오천 명이에요. 네. 그러니까 제가 어느 날 여기서 걸린 거예요. 만 오천 명에서 더 이상 친구 초대가 안 됩니다. 이 거야. 뭐지? 만 오천 명이 초대. 근데 도대체 송선생은 뭐 국회의원 출마 하려고 그러나? 뭐하러 이렇게 친구를 많이 놔둘까? 네, 요거는 제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진로 멘토링이에요. 그러니까 졸업한 애들하고 재학생하고 진로 멘토링을 해줘요. 가령 이런 거. 얘가 맨날 만화만 그리고 학교 안 나오려고 그래. 그런 애한테 누굴 붙여주면 돼? 만화 그리는 친구 반은 지금 내 후배는, 제자는 PT 하는 트레이너들 찾기 추천. 그거를 만화를 사진을 보내주면 그걸 만화를 그려줘. 그래서 걔는 편의점 하면서 그 알바를 하죠. 걔를 학습 무기력 때문에 학교를 안 나오고 밤새 만화만 그리는 애가 있었어. 걔하고 둘 방을 열어주면. 그러면 어디 가서 배울 수 없는 노하우를 걔한테서 받죠. 그게 바로 최고의 생활 지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졸업한 애들도 그대로 다 이렇게 저를 배신하고 나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지금도 이렇게 해서 선생님들하고 지금 한 14,900명 정도 돼요. 선생님들 모시고 한 사람이 개설할 수 있는 일반 단톡방 수는 저도 모릅니다. 아직 더 이상 만들 수 없습니다. 근데 한 지금 제가 만든 방이 한 60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선생님들도 학년 바뀌었다고 애들 매정하게 자르지 마세요. 특히 이제 담임 선생님들한테는 이게 엄청난 자세. 왜냐? 결국 사고 치는 애들, 생활교육에 문제가 되는 애들은 이게 없는 애들이 사고 치는 거예요. 한 글자. 이게 없는 게 애들이 사고 치는 거예요. 뭐 없는 애들? 담임 선생님 맞추셔야 돼요. 사고 치는 애들? 예. 네. 한 글자. 꿈? 아, 자. 자, 선생님. 네. 네, 꿈없는 꿈 없는 애들이 사고 치거든요.
이거는 무선 핀 마이크. 이건 왜 이거 왜 하냐면 클로바 노트 혹시 아시나요? 네. 클로바 노트 뭐 했어요? 상담 이제 슈퍼비전 받을 때 네. 이제 상담 다 기록해야 되니까 네. 상담 무슨 말 했는지 하나하나 자동으로 나오기 때문에 참고할 때 이제 사용을 합니다. 클로바 노트 요약되는 걸 이용하시고? 요약은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네, 있는 그대로 다 나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아, 네. 네, 좋네요. 네. 기록할 필요가 없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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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소에는 근데 잘 안 씁니다. 네. 클로바 노트가 클로바 노트를 회의하는 데 써보시나요? 그러면 어떤 회의하는 데 써요? 회의하는 거. 그래가지고 회의해서. 네? 아 여기 이제 참 좋은 세상이 AI가 참 좋은 세상이죠. 그러니까 컨설팅을 하는데 제가 정신여고 생활지도부 선생님들하고 컨설팅을 하는데 아이 그 생활지도부 선생님들 얼마나 바빠. 근데 컨설팅 그냥 대화로 했어. 그냥 대화로 하고 이거 텍스트로 해서 요약 기능 해가지고 회의록 내버렸어요. 한 글자도 안 보죠. 그런 세상이 돼서 그러니까 신규 선생님들이 있는데 이거를 제가 클로바에 따셨나요? 아 그 아직 안 쓰시는 분은 오늘 꼭 하세요. 전 이걸로 해서 이제 입으로 책을 쓰는 시대가 됐네요. 그래서 선생님 지가 선생님 여기 화학 선생님도 자기 수업을 저처럼 이렇게 인터넷에 공개하기가 좀 꺼려지시면 녹음이라도 해서 그걸 자꾸 콘텐츠화 하죠. 그러면 3년이면 저자 수준으로 실력이 확 늘어. 여기 11,000번에 가면 이제 단톡방이 쭉 화학 단톡방도 좀 제가 초대를 해드릴게요. 네, 아주 그러니까 정말 전문적인 이야기들이 나. 저는 뭐 도저히 무슨 얘기인지도 이해도 못하는 질문들이 나. 공상담에 여기 선생님들 돌봄치 교실 카페 여기 찾다고 있었죠? 여기 가시면 제가 하도 자료가 많아. 이게 자료가 만 개가 넘으니까 선생님들 찾기가 힘드시잖아. 그래서 제가 그중에 사이트맵이다 그래서 선생님들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책상에 갖다 주시고 이렇게 보시고 체크하는 거예요. 한꺼번에 가보시면 우울증 걸려요. 그냥 야 요거 괜찮다. 오늘은 요거 하나 읽고 하루를 시작하자. 체크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1번에 보면 청소년 정서행동의 이해가 우울증에 대해서 청소년 우울증에 대해서 모르면 교사를 하지 말아야 돼. 우울한 걸 진짜 기막힌 행동들을 많이 해요. 우울해서 하는 행동들이 많아요. 상담 선생님 상담 선생님 한 번이고 또 한 번 아 두 분이시구나. 청소년 우울증 엄마들이 잘 몰라요. 자기 딸이 제가 상담 제일 많이 받은 게 뭐냐면 우리 애가 요즘 이상한 애들하고 사귀어요. 근데 사실은 이상한 애들하고 사귀는 게 아니야. 우리 딸이 이상해진 거야. 같아진 거야 걔네들하고. 그래서 그럴 때는 어머니들이 너 쟤랑 놀지 마 이렇게 하면 백발백중 엄마가 실패한다. 그럴 때는 그 딸의 친구들까지 다 모아다 놓고
맛있는 거 사내. 잔소리하지 마. 그냥 몇 번 먹이다 보면 애들이 나쁜 짓 하려고 담배 피려고 그러다 엄마 얼굴이 떠올라. 에이, 하지 말아야지. 그게 바로 제대로 된 상담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ADHD 모르면 아예 교실에 들어가지 마. 밤마다 두세 명 있어. 근데 그 상담님 수업 애들 수업 들어가 되면서 뭐 어떤 주제로 하시나? 아, 상담해서 저희 위센터에 지금 있어가지고. 아, 첫 해 위센터로 가셔서? 네. 오, 제대로 배우시네. 근데 곧 방학이 없잖아요. 아, 네, 맞습니다. 아유, 안쉬워. 박수 한번 주세요. 위센터 방학이 없어. 다음에 돌봄 직후 생활교육, 학급 경영, 뒷면으로 가시면 수업 운영. 이제 뭐 2번 학습 방법의 혁신에 세 번째 학습 스타일 기반서 요거는 꼭 좀 한번 살펴봐 주세요. 그러니까 이 애들이 영양 수업이 됐든 보건 수업이 됐든 재미있으면 애들이 시비를 걸지 않아요. 아까 제가 영상을 7천 몇백 개 올려놨는데 조회수가 안 나오는 이유는 무엇이 없어서다? 재미가 없어서. 근데 재미가 있으면 용서가 돼. 요즘 애들은 그냥 웃을 준비가 돼 있는 애들이야. 근데 거기 가서 맹자발 공자발 그러면 아우샤. 뭐 나이를 안 가리고 애들이 공격합니다. 네, 그리고 학습 스타일이라는 거를 좀 해서 네. 어디 미리 교과 수업을 들어가실 때는 담임 선생님한테 어떤 요주의 인물을 파악하는 것보다도 저는 이제 수업 들어가는 바는 상담 선생님한테 먼저 가. 선생님 정서행동검사 고위험군 애들 리스트 주세요. 거기 이제 우울한 애들, 뭐 ADHD 이런 애들 파. 그러면 알면은 덜 미워져, 그렇죠? 알면은 아 얘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야. 우울한 애들 따져요. 대청소하는데 청소 구역 다 나눠줬어. 1, 2, 3, 4, 5, 6 바닥까지 내가 백목으로 하러 가는 애는 그 대청소의 완결판. 백목으로 착 그 옛날에 나무 옛날 나무로 된 바닥이 있어. 그 그걸 또 문질러 대고. 양초. 예 맞아. 근데 문질러봤어요. 아 멘토가 맞으시고. 근데 한 놈이 그런 거야. 선생님은 어디 하세요? 신경정치가 전문의 김현수 원장이 한 사례예요. 근데 뭐 열받잖아. 나 막 긁고 이렇게 시간 써서 나는 완성을 해왔구만. 나와 있었죠. 옛날 그 옛날에 그랬다. 때린. 응? 옛날에 그랬다. 지금은 때린지도 못해. 그게 왜 그러냐. 애가 집안에서 우울해가지고 세상 참 불공평하다고 생각해. 프레임. 그래서 결국 선생님도 우리 시키고 선생님은 안 하지 않냐. 그런 우울이 그 안에 있더라. 그런 것들을 이해를 하셔야 된다. 이게 너무 많죠. 이게 지금 이정표만 이거야. 이정표만 그냥 한꺼번에 보시지 말고 나눠서 공부하고 아침마다 한번 보시고 아 오늘은 이걸 한번 보자. 그렇지만 이제 요거를 이제 내년 2월 28일까지 한번 보시면 탄탄해지실 겁니다. 이 제 강의의 그 제 글의 특징은 거의 다 사례예요. 이런 사례일 때 어떻게 저런 사례일 때 어떻게 이런 것들이니까 보시면.
제가 쓴 책들 여기 학부모상단 요거는 그쯤 요 폴더에도 있지만 이거는 학부모상담을 제가 상담 전공이 아니야. 그래서 이게 맨 전부 실제 사례야. 그냥 그 담임하면서 생활지도 부장하면서 학부모님들하고 실제 사례예요. 상담 사례.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것도 갖다 놓고 이게 매뉴얼처럼 학교 폭력 가해 학생 학부모하고 어떻게 소통한다. 요즘 2차 피해 가해를 했는데 2차 피해가 오래된다. 그럴 때 학부모를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여기다 제가 이렇게 녹화하고 녹음하잖아. 저는 학부모 상담 초기부터 전부 다 녹음해 놨어. 왜냐면 어느 날 학교 폭력 관련해서 학부모랑 상담을 하는데 대화 도중에 갑자기 똑 하는 소리와 음질이 뚝 떨어지는 거야. 뭐지? 그때 딱 눈치를 챙기고 뭐냐면, 아, 이 엄마가 나하고 지금 대화하는 걸 녹음하고 있구나. 이미 그게 2000년대 중반, 2005년인가 그 정도에 이미 학부모들이 그러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나도 방어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나도 녹음해버린 거야. 녹음했어. 근데 나중에 녹음해놓고 보니 이게 책이 됐어. 이게 나눠먹었어. 그러니까 또 학부모님이랑 당사자 녹음은 불법이 아니에요. 예. 또 선생님들 상담 선생님들도 상담의 그런 사례가 될 수 있어. 그런 거 물론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정말 익명 가공을 엄청 해야 되겠지만 저도 카페에 가시면 선생님들 상담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물론 아무도 본인과 저만 누군지 알지 아무도 모르게 되게 다 가공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양해를 구해요. 다 한 다음에 선생님 이렇게 카페에 올려도 될까요? 그러면 조금 부끄럽지만 다른 분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래서 그런 사례들을 이 책이 선생님들에게 급할 때 바로 펴놓고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대로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저는 이게 우리 이제 둘째가 상담조사가 된 바람에 늘 긴장으로 우리 딸에게 상속은 재산 상속은 별로 해줄 게 없지. 뭐 우리가 무슨 교사가 뭐 돈이 있어 퇴직금밖에 없잖아요. 근데 재산 상속 때 지적 자산은 내가 상속했대. 그래서 지금도 학부모 상담에 관련해서는 열심히 정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요 책하고 동일 저자가 쓴 훌륭한 교장과 훌륭한 교사 그리고 또 교사의 리더십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네, 카페 페이스북 유튜브 아까 말씀드렸고 페이스북은 제가 여성님은 성차별적인 발언이 될까? 남자 선생님 같으면 과감하게 페이스북 라이브 수업에 도전해 보세요. 페이스북 라이브. 그래서 저는 이 안경들이 지금 그래서 제가 구입하기 시작한 애들이 수업을 그냥 막 찍어버립니다. 역할극 하는 거, Good morning, how are you, thank you, 뭐 저 하는 거 다 찍어버리고 올리는 거. 그러니까 애들이 나중에 페북 스타 된다. 그래서 그 영상들이 지금 유튜브에도 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거 보니까 많아지고. 이건 길게 내다보시고 어느 세월에 6,700개를 올리겠어. 7,600개인가? 아까 몇 개라고 그랬죠? 7,600개인가? 7,500개.
7천 몇 개를 어느 세월에 올려? 하루 두세 개씩, 하루 두 개, 세 개 올리다 보면 세월이 길어져서 이렇게. 그러니까 엉뚱한 일이 벌어지는 게, 어디 듣도 보도 못한 학교 교장 선생님이 전화가 와. 와. 유튜브를 보시고 우리 학교 선생님들 연설 좀 해주시면. 그래서 또 제가 제일 먼저 먼데 간 데가 완도예요. 완도. 제주도보다 훨씬 더 멀어. 제주도는 50분, 김포에서 50분이면 가죠. 완도는 차로 3시간 빠져. 미쳤지 내가. 근데 고성은 제가 왜 왔냐? 고성을 사랑해서. 저쪽 금강산 콘도, 금강산 콘도가 제가 옛날에 KBS 출연료로 받은 걸로 샀거든요. 그래서 결국 세컨드 하우스나 마찬가지. 실은 오늘 이 얘기를 좀 해야 친구가 선배님 등이 서바이벌하는 이 교총에서 지금 몇 년 전부터 이걸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승의 날 주간 지음에서 선생님을 가장 힘들게 하는 건 뭐 1번이보다 생활 문제. 저는 문제 행동이라고 하지 않고 낯선 행동이라 여기 지금 상황 지금. 네. 이 앞에 2번 돌봄치 훈육에 2번에 1번 요 불표시 낯선 행동의 예방과 대응법. 아, 여기 또 따로 있죠? 따로 내가 그림들을 또 드립니다. 낯선 행동 치유. 아, 네. 낯선 행동 요거는 벌써 이제 기말까지 이제 방학 때까지 잘 살아남으시고 방학 때 그거는 낯선 행동에 대해서 쫙 한번 그러면 지금 한 분은 담임이시고 한 분은 담임이 아니신데 내년에 담임하실 때 자신감 있게. 그 애들은 신규와 모르는 적용력을 애들은 가리질 않아요. 그냥 바로 들이댈 거라고. 근데 이제 겨울 방학 때 이걸 쭉 읽어놓으면 보다 보면 아하 하고 하는 순간이 있어요. 맥이 느껴져요. 맥을 파악하면 그 다음부터는 뭐 일사천리예요. 네, 꾸러기들 애들 속꼽장난 생활교육이라는 거. 오늘 이거 학부모 인원 관계 오늘 하는 거고 요거는 그 다음에 요 과도한 행동무 장무 요거는 이제 강의 말미에 제가 팁을 드릴게요. 아까 뭘 기다리고 준비하셔라. 학교 교육계 평가를 준비하셔라. 그래서 그때 그냥 괜히 그 말만 하면 뭐 공산당이라고 그런 말도 있지만 말을 안 하면 학교가 발전을 안 해요. 좀 저는 이 여기 있다가 그때 수능 감독하고 수능 끝나고 그 다음 날 수업하셨나요? 수능 감독하신 분. 수능 감독. 한 번도 안 하셨어? 얼. 왜 안 하셨지? 시빈이 이번에 가지 말라고 하셨는데. 강원도는 잘했다. 올해 신규 선생님 그 분위기 압도돼가지고 화장실에서 토하셨다. 응급상황 발생. 제일 무서운 게 수능 때 저는 그게 울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오랫동안 세워놓다가 어느 순간에 감독관이 쓰러져버려. 그럼 그 반에서 시험 보던 애들은 어떤 꼴이 되는 거예요? 좀 무책임한. 그래서 2014년, 2016년부터 제가 노래를 불러드린 게 수능 감독에게 의자를 제공하라. 네. 근데 그거 되는데 4년 걸렸어요. 의자 들어놓는데. 뭐 하나 바꾸는 게 쉽지가 않아요. 네? 네, 여기 첫 번째 선생님들께서 여기 책의 부재가 학부모와 한편이 되는 소통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지금 신규 선생님들 이제 학부모를 바라보는 관을 명확하게 잘 해야 돼. 간략하게 할게. 어떤 애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이 지구상에서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애를 도와줄 수 있는 최적임자는 누구일까? 부모예요.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담임이죠. 그러면 담임과 학부모는 어떤 관계여야 돼? 아이들을 위한 연합군이 돼야 돼. 동맹군이 돼야 돼. 연합군을 넘어서 동맹이 돼야 된다. 그것이 이 강의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괴물 부모의 탄생이라고 하는데 이 지금 선생님 몇 년생이세요? 저는 99년생. 근데 이 학부모님들을 지금 괴물이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근데 이 지금 프렌스키라는 사람이 이분은 정확하게 교사도 아니고 근데 교육공학자라고 봐야 될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 지금 뭐 학부모님들이 80년대생들이 많아요. 그랬죠? 80년대. 이분들이 정확하게 바로 디지털 세대들. 이 세대의 특징을 프렌스키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들은 ADD가 아니야. ADD는 ADHD랑 비슷한 건데 우리는 ADHD가 우리는 왜 자꾸 ADHD라고? 우리는 EO야. 인게이지미. 우리를 당신의 수업에 당신의 학급에 우리를 포함시켜줘. 그러지 않으면 인게이지미. 우리 열받아 폭발할 거야. 이 말이 기가 막힌 말. 지금 학부모님들을 소닭보릇 했다가는 어떤 일이 벌어져? 학부모들이 괴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이제 담임 되시면 요즘은 그 상담 주간이 따로 없어졌어요. 근데 아마도 학부모 총회는 하겠죠. 3월 달에 정성껏 준비하십니다. 저는 이렇게 인게이지미 학부모님을 자꾸 그 선생님의 학급 운영에 선생님의 학교에 자꾸 포함시켜. 그러면 우리 학부모님들이 기뻐서 이내 고향 된다. 그거는 좀 이따 좀 쉬시면서 바람도 좀 쐬시고 10분 쉬시고 하고. 근데 그냥 10분 쉬시는 게 아니고 아까 그 질문 선생님의 질문 이거 어차피 지금 제가 좀 익숙하죠? 우리 선생님들이 2월 달에 들은 거야 이게 그러니까 들었으니까 이제 좀 익숙하잖아요. 어차피 이 시간 어디서 들은 것 같고 근데 그 질문을 예, 좀 쪽팔리다 생각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알고 보면 대한민국 교사들의 고민이 거의 99%가 비슷해요. 지금 오히려 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앞으로 이런 일 겪을까봐 두렵다 그럴 때 커밍아웃 하시면 이게 서로 도움이 돼요. 선생님들은 그럼 와 나만 그런 게 아니었네 이게 굉장히 위로가 되거든요. 우리가 화장실 가셨다 오시고 지금 뒤에 선생님들의 질문 가지고 풀어서 이 파워포인트를 보지 않고 그냥 선생님들 질문 가지고 이 교실 좀 그렇게 새롭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진짜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